이제 오늘은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손자병법, 오자병법 할때 오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거든요. 한번 제가 먼저 읽고 하죠. 오기자는 위인이라 사도로니 죄인이 벌로원을 노인이요 이위장후대 기취제녀하야 위처라 노인이 의지하니 기살처이구장하야 태파제사하다 호기 참지노후왈 기시사증 뭐라 그럴까요? 시사증모라가 노사의 불분상이연을 증모절지러시니 금해우살처 이구위군장하니 기는 잔인 박행이냐람 차이 노구 구구이 유승적지명즉 최후도노일이다 한데 기공득죄하야 문위문후현하고 내왕 귀지하니 문후이 문저 이극한데 극이왈 기는 타미후색이라 연이나 용병은 사마양저라도 훌륭과야리이다 어시의 문후 이위장하야 격친 발오성하다 기지위장의 여사줄 최하자로 동의식하고 마불설석하며 행불기승하고 진과 영양하야 여사줄로 분도고로람 초래 유병저자원을 기위윤지하니 졸모의 문이 곡지한데 이니왈자는 줄려이 정군이 자윤기저하님 하곡이옴 모왈왕년에 오고공이 윤기부하님 기부천불선종하야 수사어적이러니 오공이의 금우윤기자하니 처분부지기사수이라 시곡지하누라 오기자는 위인이라 옥이라는 사람은 위나라 사람이다. 사어 노론이 노나라에서 벼슬을 살았더니 제인이 벌로원을 제나라 사람들이 노나라를 정벌하거늘. 실은 여기도요 제인이라고 썼다는 자체는 춘추필법의 의미를 살린 거예요. 원래는 이게 제인이 아니라 제나라 어떤 임금이지요. 근데 제나라 놈들이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게. 춘추필법을 가미했습니다. 제인이 벌로원을 여기는 이제 제나라 사람들은 이 전쟁의 당위성에서 가당치 않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할 때제 무슨 임금 이렇게 안 쓰고 제인 이렇게 쓴 거예요. 제인이 노나라를 정벌하거늘
노인이 또그 전쟁도 또 아니고 노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없지 못한 짓을 해서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노인이 욕 2위 장하되 노나라 사람이 그 오기를 장군으로 2위 삼으려고 했는데 기치 제녀하야 위철아 오기가 그 제나라 여인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았었다 이거죠. 즉 오기의 본 부인은 제나라 태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인이 의지하니. 그러니까 노나라 사람이 저거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오기는 원래는 위나라 사람인데 노나라에 지금 벼슬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 부인이 제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 처남나라 응? 처갓집을 청벌하는 그 전쟁인데 사람 마음이 꼭 전이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의지하니 노나라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니 기 살처 이 구장하야. 그러자 오기가 자기 아내를 죽이고서 의심받지 않으려고 자기 아내를 죽였단 말이야. 죽이고서 구장하야. 장군이 되기를 구해서 대파 제사하다. 그러면 걸릴 게 없으니까 이젠 제 나라 군사들을 대파했다. 크게 무찔러버렸다. 참 이게 이럴 수 있을까요? 혹이 참지 노호할 혹자가 노나라 최후 즉 노후를 참지 참이라고 해서 이제 헐뜯는 거죠. 헐뜯어 말하기를 이 사실은 혹자가 노호한테 노나라 임금한테 오기를 이제 비방하는 거죠. 기시사 증무라가 증무는 증자의 본명이 증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이라고 않고 모라고 읽습니다. 휘를 해서. 오기가 시사 증무라가 처음에는 증자를 섬겼다가 즉 증자의 제자라고 하지요. 증자를 섬기다가 모사의 불품상현을 지금이야 가까이쯤 옛날에는 공부하러 멀리 떠났었잖아요. 이제 증자 집으로 공부를 하러 갔었다가 이 오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그 전가를 받은 거예요. 오기가 모사라는 것은 오기의 어머니가 돌아가심에 불품상현을 분자는 달려갈 분자니까 상을 치르러 얼른 가지 않거늘 여기서 이제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게 그거예요.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도 그 상을 치러 오기를 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자 증모 절지 러시니 그러니 증자가 뭐라 그랬냐면 아 저건 응? 우리는 도가 사람으로서 사람도리를 하는 걸 가리켰지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상도 안 치르는 저런 놈이 내 제자라고 한다는 자체는 부끄러운 거 아니냐 그래서 증자가 철지 아주 끊어버렸어 내쫓았어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금의 우 살처 이구 위 군장 아니 지금 또 아내를 죽이고서 군장 그 당신의 이 장수가 되기를 구했으니 그죠 노후한테 이제 어떤 사람이 오기를 헐뜯어서 말하는 소리니까 기는 잔인 박행이냐라 박행이냐라 그 오기라는 사람은 아주 잔인하고 박행 행실이 아주 얇은 그런 사람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차, 이, 노구, 구구이, 유, 승적지, 명즉, 또, 그리고, 노국이, 노나라가, 구구는 구차하게, 그런 뜻이에요. 구차하게, 유, 승적지, 명. 적을 이겼다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면, 노나라가 그 당시 큰 나라가 아닌데, 제후 도, 노의 리이다 한대. 제후들이 노나라를 도벌할 거다 해야지. 이제 그렇게 참소를 하니까 기, 공, 득죄하야 오기가 죄를 얻을까 두려워서 문, 위, 문, 후, 현하고 위나라 문후라는 그 제후가 현명한 군주라는 것을 듣고 내왕 네, 휘지하니 곧 거기로 가서
이제 위 문우한테 귀의를 하니 거기로 가니 문우가 문저 이극 저라고 읽어요. 이런 때는요. 저라고 해서 어디 어디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돼요. 이극이라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오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자 그기왈 기는 탐이 호색이나. 이 오기라는 사람은 명예를 탐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호색, 색을 좋아하는 놈이에요. 그렇지만 연이나 용병은 사마 양자라도 불능 과야리이다. 군사를 쓰는 데 있어서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위나라에서 가장 알려진 장군 이름이 사마양저인데, 이 사마양저 같은 사람도 능히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어시에 문후 2위 장하야 이렇게 되자 위나라 문후가 2위 장하야 장군으로 삼아서 격진 발오성하다. 그 강한 그 당시 강대국이 진나라인데 진나라를 공격해서 성 다섯성을 무너뜨렸다. 기지 위장에 오기가 장군이 되매 여 사졸 최하자로 동의식하고 와불 설석하며 행불 기승하고 오기가 그 위나라 장군이 되었을 적에 사졸 사졸은 이제 병사들이죠. 사졸 최하자 가장 낮은 사람과 함께 동의식하고 옷과 입는 것과 먹는 것을 같이 했단 말이죠. 장군이면 좀 장군답게 복장이 좀 차이가 있고 먹는 것도 차이가 있는 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했다. 그리고 와불설석하며 누울 때도 자리를 베풀지 않았어. 자리를 깔지 않고 그냥 사병들 자는 그 스타일로 그냥 잤단 말이야. 그런가 하면 행불 기승하고 또 어디 다닐 때도 장군은 또 장군답게 왜말네 마리가 끌고 하는 그런 수레에 타고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말을 타지 않고 즉 수레를 타지 않고 친과 영양하야 친이 과자는 쌀과자야 영양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기죠 전투식량 이런 거예요 전쟁으로 다닐 때 짊어지고 다니는 그 음식들을 본인이 손수 싸서 메고 다녔다. 그러면서 여 사졸로 분 노고로라. 그래서 저 군사들과 함께 노고를 나누더라 이거죠. 똑같이 하더라 이거. 그런데 조례 유 병저자언을 쫄병 중에 병저 이 저라는 건 이제 종기를 앓는 사람이 있거늘 기위윤지 아니 오기가 그것을 윤자는 이게 빨윤자예요. 그것을 빨아주니 종기라는 게 그거를 빨아서 뱉어야 되잖아요. 졸모 문이 곱지 않대. 그러자 그 쫄병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라는 오기 장군이 자기 아들 그 종기 고름을 빨아서 이렇게 고쳐줬다는 그 말을 듣고서 곱지 않대. 통곡을 한대. 여기 곡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소리를 내서 엉엉 우는 게 곡이에요. 울읍자, 삼수변의 그 설립자는 그냥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흐느끼는 거고 이 곡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크게 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자 이니 말,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는 졸랴이 장군이 자윤기저 아니. 응? 자기 아들은 쫄병인데도 불구하고 장군께서 몸소 그 온기를 빨아줬으니 하곡이요. 왜 통곡을 하고 난리냐 이거지. 그러자 모왈 왕년에 오공이 윤 기부하니 왕년은 지난날이라고 할게요. 지난날 오공께서 즉 오장군이 윤 기부하니 지금 이 쫄병의 아버지도 그런 뭐 종기가 생겼을 때 그거를 빨아서 낫게 해줬다 이거지. 그러니 기부 전불 선종하야
이 종자는 발뒤꿈치 종자, 발꿈치 종자고 선자는 돌릴 선자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격을 받아가지고 그이 지금 이 쫄병의 아버지도 전쟁터에 나가서 뒤꿈치를 돌리지 않아가지고 즉 전쟁에 나가서 물러설 줄도 모르고 지 몸을 아끼지 않고서 그 전쟁터에 나가서 수사어적이라니 적군한테 가서 드디어 죽게 되었으니 즉 전쟁에 나가서 죽었으니 오공이 금우윤 기자 아니 오공께서 지금 또그 자식을 그 입으로 빨아서 온기를 치료해주니 첩은 부지 기사소이라 첩은 자기를 말하는 거죠 나는 그가 그 아들이 죽을 곳이 어딘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놈도 틀림없이 오장군을 위해서 신명을 다 바쳐 싸울 테니까 죽을 것 뻔합니다. 그 얘기죠. 시 곡지 않으이다. 이래서 통곡을 합니다.